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지요. 대반열반경 제97회차 서일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반열반경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쿠시나가라 쌍수구르나 말에서 열반하시기 전날 하룻밤낮으로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7권 사정품을 우리가 살펴보다가 끝이 났는데요. 사정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삿될 사자와 바를 정자, 그러니까 사법과 정법, 사견과 정견, 이러한 내용들을 실어 놓은 것을 사정품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는 정법도량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법도량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법도량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종단이 많아요.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몇몇 개 종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기독교에도 굉장히 파가 많지요. 하지만 불교가 훨씬 파가 많아요. 우리 불교 종단이 등록된 것만, 문화공법에 등록된 것만 약한 340개, 등록이 안된 것까지 포함은 약한 372개 종단으로 알고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을 비롯해서 약 372개 종단. 냉정히 따져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무불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종단이 없죠. 부처님은 어느 종단 사람이었나요?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닌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살펴보면 종단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자체도 사법이에요. 부처님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둘이 아니다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종. 이 자체가 승려들이 전부 자기네들 이득을 위한 이합집산으로 만들어 놓은 종파란 말이죠. 종파를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린 무슨 종이야, 무슨 종. 이게 사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느 종단 가지고 있었죠?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종단이에요? 종단 종파가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일단 삿되다 바르다의 바른 개념을 보면요, 사는 시비분별 집착망상이 있는 게 사여요. 잘못된 거예요. 시비분별 집착망상. 있다, 없다, 크다, 작다, 공덕사라, 업장 있다. 이거 자체가 사법이에요. 정은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망상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옛날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교묘하게 자기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을 부처님 가르침인 것처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뭐 절에 가보면 뭘 하면 소원성 지른다, 먼 기도 입지한다, 천도제해라, 뭐 공덕사.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사법이에요, 사법.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없어요.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고, 다 공한 이치지요. 이 사정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에, 비구들이 만약 음행을 하려면 마땅히 법복을 벗고, 비구들이 음행을 하는데, 승복을 입고 하지 말고 승복을 벗고,
세속 옷을 입은 뒤에 음행을 하라고 하였으니 다시 마땅히 생각하기를 음행하는 인연도 나의 허물이 아니며 음행하는 것도 나의 허물이 아니다. 바라문법이죠. 육사 외에도의 바라문법 가운데 하나의 법이기도 해요. 또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에도 비구가 음행을 하고 해탈을 얻은 이가 있으며 혹은 목숨이 마친 뒤에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였느니라. 자, 음행을 할때 승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괜찮고, 또 이런 음행하는 인연도 결국 나의 허물이 아니다. 인연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도 인연이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것. 또 비구가 음행을 했는데도 해탈을 얻은 이가 있고 나중에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나는 이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 뭐 절을 많이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독경사경을 많이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것들. 전부 부처님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바로 옛날이나 지금에 있어 나만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며 혹은 네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고 혹은 다섯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여서 네 가지 중대한 죄다라고 하는 것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죠. 다섯 가지는 음주까지죠. 혹은 일체 부정한 유리를 행하고도 오히려 진정한 해탈을 얻었느니라. 그런 계율을 범하고도 진정한 해탈을 얻은 이도 있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하고 절만이 하면 소원 성취하고 가부좌 들고 있으면 깨달음을 얻고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게 전부 사법이에요. 여래께서 비록 설하시되 돌릴라 죄를 범하면 마치 도리천의 세월로 800만 년을 지옥에 떨어진다 하였으나 이건 역시 여래께서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해 놔둬보인 것이니라. 자, 이런 큰 죄를 졌는데 800년 동안을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진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전부 삿된 거지요. 물론 부처님의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어나니 바라이로부터 돌릴라 이르기까지 가볍고 중대한 차별이었건만 모든 율사들이 부질없이 이런 말을 지어내어서 부처님이 제정하였다고 하지만 필경마땅히 할지니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 이와 같은 언설은 마구니 경과유린이라. 지금까지 한건 전부 마구니의 경과유리라는 이야기예요. 뭐 절을 몇번 하면 소원성취를 이룬다. 독경사경 몇번 하면 원성취를 이룬다. 뭐 시험에 합격하려면 절을 몇번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불사시주 많이 하면 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마구니의 경과유리다는 이야기죠. 만약 다시 설하에 이르기를 모든 계율 가운데 약간의 계율을 범하거나 내지 미세한 것에 이르더라도 마땅히 고통의 과보를 한없이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알면 자신의 몸을 방비하되 마치 거북이가 여섯 곳을 감추는 것처럼 해야 하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서 방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북이가 머리, 꼬리, 네 다리 하면 여섯 구멍으로 감추잖아요. 위험할 때. 아, 그와 같이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수행해야 닦아야 되느니라 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이어서 약유율사 부작시연 범소범계 도무제보 여시진 부릉친근 여불 소설약과일법심양 망하불견 후세무학불존이라나 약유율사 부작시연이요 범소범계 도무제보 여시진 후릉친근 여불소설이라. 만약에 어떤 율사가 다시 설하에 이르기를 범부가 무슨 계를 범하더라도
아무 죄보도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러이 설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떠한 기회를 범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죄의 과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라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약과일법 심영망어 불견우세 무학불조라. 만약 한 법의 과호가 있어도 이를 망어라고 이름하나니 훗날의 세상을 보지 않으려면 악도 없고 지음도 없어야 하느니라. 자, 한 법의 과오가 있어도 망어, 거짓말, 잘못된 말이라고 이름하나니 훗날의 세상을 보지 않으려면 훗날의 과를 받지 않으려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지음도 없어야 하느니라는 이야기. 악을 지으면 악을 과보를 받고 선을 지으면 선의 과보를 받아요. 그러나 선의 과보를 받든 악의 과보를 받든 선의 과보는 또다시 악의 과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과보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지 선악의 과보를 받는 선악의 원인을 만들다거나 지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자, 우리가 하면서 선인선과 악인 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과보가 오니까 선한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배운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열반경에서는 뭐예요? 선한 원인도 악한 원인도 전부 과보를 받으니까 과보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상에 난다, 지옥에 난다. 뭐 흔히들 뭐 천상에 나는 거 대단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천상에 나봤자 또 한순간 마음이 바뀌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마음이 좀 천상에 있다가 마음이 괴롭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나는 것도 지옥에 날수 있는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선한 원인도 악한 원인도 만들지 말고 지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시고부릉 친근시니요. 그러므로 마땅히 이런 사람은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뭐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지겠다. 뭐 이런 사찰에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자, 우리나라에 보면 그래요. 사기라는 거를 많이 당해요. 사기. 어떤 이득을 준다라고 하면 심지어 뭐 은행에서까지 무슨 이득을 준다라고 하면 거기다 돈다 갖다 집어넣고 나중에 떼이는 경우도 많지요. 또 어떤 돈을 얼만큼 투자하면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해서 떼이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거기에 따라가서 돈을 떼이는 사람도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먼저 뭐예요? 도둑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돈 떼였다고 억울하다 이러는데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가 노력 없이 남의 돈을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떼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뭐예요? 친근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심지어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한 거다 해가지고 뭐 주식이니 채권이니 이런 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할까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투자를 할까요?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손해를 본다 해도 기뻐해야 돼요. 경제가 윤활하게 돌아가니까. 근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손해나면 난리가 나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탐욕심으로, 도둑심으로.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바른 것이 아니죠.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다 꽁으로 뛰는 거예요. 아불법 중 청정여시오. 황부유범 수란차 죄라. 혹범승 잔급하라이.
이비죄야시고 응당심자 방어여시 등법이라. 나의 불법 가운데는 청정함이 이와 같나니 하물며 투란차 훔치거나 훔치는 걸 보고 방조하거나 이런 죄를 범하거나 혹 승잔 승려를 해치는 발아이죄를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닌가? 그러므로 응당 깊이 이와 같은 법 등으로 스스로를 방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니라. 약불 수호 갱이합업 명의근계 아억 형중력설 유범사 파라이 내지 미세 돌릴라 등 응당 꽃이 중생이라. 만약 수호하지 않는다면 다시 어떠한 법으로 금계라 이름하겠는가? 금계, 금계. 게을러서 금하는 거죠. 금계. 게을러서 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문사과에서 성문사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가가 있어요. 그럼 수다원 과가 과정이 뭐냐? 성문사과 아라한을 성취하는데 제일 처음 단계인 수다원 과가 무엇이 부처님법이고 무엇이 부처님법이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법을 확실하게 아는 게 수다원가예요. 그러면 그 수다원가에는 바로 신견, 개견, 개금치견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계율로 금한 것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다른 신앙에서는 기도하고 빌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오를진 몰라도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금계로 돼 있죠. 계율로 금한 거잖아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구걸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업자득이잖아요. 인광보잖아요.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아요. 근데 뭘 짓지도 않은 걸 이루게 해달라고 맨날 동상들한테 가서 빌고 있잖아요. 이게 계금치견이에요. 뭘 며칠 기도하면 소원 성취를 한다는 둥, 뭐 천두절하면 집안이 편안해진다는 둥, 뭐 코로나 안 걸리려면 기도하라는 둥, 수능 기도 입자라는, 이게 전부 뭐예요? 계금치견이에요. 계금치견. 계율로서 금지된 견해예요. 근데 그것을 불교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게 첫째 수다원가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떠한 것을 금계라 이름하겠는가? 나의 경 가운데 설하기를 사바라이 내지는 미세한 돌릴라를 범하더라도, 사바라이죄는 사파야티카죄예요. 사파야티카죄는 네 가지 단두죄, 목을 자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뭐 뇌물수수 행위하고 그러면 공무원직 박탈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이랬을 때목 잘렸어 이런단 말이죠. 그럼 승려로서 목 잘리는 계율 파야티카 마라이죄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예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망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는 거짓말. 또큰 거짓말은 소원성취를 이루게 해줄 테니까 와서 기도해라, 읽어라, 써라, 절해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 승려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큰 거짓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려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죄에 해당이 돼요. 사바라이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승려들이 소원성취를 이루게 해줄 테니까 기도해라, 천도제해라, 몇번 써라, 읽어라, 절몇번 하라. 가장 큰 거짓말이란 말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왜? 불자들의 탐욕심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바라이째인지는 모르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왜? 돈 만들려고. 너무 잘못된 계율이죠. 바로 사바라이째나 내지 미세한 돌길라를 범할지라도 마땅히 고통의 중생을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약불호 지금계 운하당득 견어불성 일체중생 수유불성 요인지계 연운해견 인견불성 특성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라. 만약 금계를 계율로서 금한 것을 보호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땅히 불성을 보는 것을 얻겠는가? 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뭘 천도제해라? 뭘몇번 써라? 몇번 읽어라? 가부좌 들어라? 그걸 하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은 유무불이에요. 둘이 아닌 청정함을 깨우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어떻게 청정함을 얻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자, 청정함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무, 선악,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공하고 연기하는 이런 이치로 청정함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소원 이루게 해달라,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 절하고 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청정한 불성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일체 중생에게 비록 불성이 있다지만 계율을 지키는 요인에 연후해 보는 것이며, 불성이 있다, 청정하다 하지만 이 자체도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싹이 트는 거지, 계율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싹이 트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불성을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느니라. 계유 지킬 것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청정함을 이룬 뒤에 결국 우리는 청정함을 얻을 수 있다니. 자, 부처님이 비록 불교 우리가 교단이 생기면서 12년 뒤에 계율이 형성이 됐어요. 계율이 형성이 됐는데 사리자가 발표를 했죠. 해서 계율이 형성이 됐는데 부처님은 계율을 하나도 지키질 않았어요. 부처님은 계율을 하나도 안 지켰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부처님 계율을 어겼는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계율을 또 하나도 어기질 않았어요. 자, 몸이 아픈 사람이 배가 아픈 배 아픈 약을 먹어요. 머리 아픈 사람이 머리 아픈 약을 먹어요. 근데 머리 아프지 않으면 머리 아픈 약안 먹어도 돼요. 배가 안 아프면 배 아픈 약안 먹어도 돼요. 계율을 어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계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계율을 안 지키는 잘못된 승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려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계율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5계, 10계, 뭐 8재계, 48경계, 250계, 348계가 있지만 전부들 뭐예요?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승려들만 지키면 돼요. 일반인들은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답게 바르게 살면 그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승려 생활을 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승려들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만들다 보니까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가 만들어진 것이지 사실은 바른 생활을 하면 계율을 한 개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기지를 않는데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부경 중 무방등경 시고불설 유불성이라. 자, 우리는 경전을 3장 12불화라고 해요. 경율론 3장을 12가지로 부처님이 설을 했어요. 그래서 12부 경전이다라고 해요. 근데 구부경 가운데는 방등경이 없나니라고 해서요. 3장 12부 가운데 구부경을 가르치면 그 구부경 속에는 방등경이 없나니 그러므로 불성이 있다고 설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방등경이 없었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고 구부경 안에는 설하지 않았느니라 하는 얘기. 3장 12부에 대해서는 제가 각 경전마다 다 앞부분에서 설을 해 왔어요. 경수불설 당지시류 약작시설 당지신 진아 제자라. 경에는 비록 설하지 않았어도 마땅히 실제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만약 이러이 설하여 마땅히 나는 이러한 자는 진실된 나의 제자니라. 자,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 사성대팔정도의 성문과 연각법을 몰라요. 사성대팔정도 12연기법의 성문 연각이 일체는 공하다는 보살법을 몰라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모르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초등학생이 자기가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없다라고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잘못됐다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는 뭘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는 신앙적인 기도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게 없으면 절에 왜 다녀요? 하극기 중생들은 그래요. 중극기 중생들은 중도에 도를 하니까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선 안 됩니다. 예, 중도의 도를 터득해야지요. 알아요. 보살들한테 사성제 팔정도가 있고 부처님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보살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다 공입니다. 모르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해놨지. 그것을 아는 중생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집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보살은 성문과 연각과 하극기 중생들을 알아요. 이미 다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극기 중생들은 성문, 연각의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에서 모든 부처님 진리, 중도의 도, 또는 중도의 도도 전부 공하다는 이치를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 고등학교 얘기하면 아나요? 지가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왜 절에 가서 빌어요? 하근기 중생들이나 빌지, 하근기 승려들이나 그거 하라 그러지, 하라 그러지. 돈 벌기 위해서 하라 그러지. 정말 부처님법 공부를 제대로 하는 승려들은 그런 거안 가르쳐요. 다 공하다 가르치죠. 그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치는 거, 십분별 집착망상이 없는 걸 가르치는 게 정법이요. 뭘 하면 이득이다, 뭘 하면 손해다. 뭐 저희 가면 뭐 기도빨이 받는다. 이런 유무에 빠져 있는 것들은 전부 사법이에요, 사견이에요, 외도법이에요. 부처님법 아니에요. 그래놓고 뭐 무슨 절 무슨 절 크기만 잔뜩 해놓고 고찰들 오래된 옛 절들 힘으로 다 뺏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또 일반 사람들은 그큰 절, 오래된 절에 있는 머리 깎은 사람들은 훌륭한 줄 알고 거기 가서 매달리지요. 다 사이비들이에요. 가서보살 백불원 세존 여상소설 일체중생 유불성자 구부경중 소미증문 여기서류 훈화불범 바라이야. 가서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다는 말을 아홉 가지 경전에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나니 마치 있다고 설한다면 어찌 바라이제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했어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거짓이 아닌지요? 바라이제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돼. 하근기 중생들이나 중근기 중생들에게는 뭐예요?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우리에겐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 실불성이다. 열반경에서도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바로 보살의 경지에 가면 불성공 자성공이에요. 불성도 공하고 자성도 공이에요. 그런데 왜 불성이 있다라고 하느냐? 하근기 중근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불성이 있다라고 해서 불성이 공하다, 연기한다, 청정하다는 걸 가르친 후에 그 불성도 공하다. 보살 사상에 가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청정도 공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하면 그건 청정하다는 생각으로 청정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분명히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상근기 중생들한테는 불성 자체도 없어요. 자성 자체도 좀 뭐예요? 공이에요. 공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근기에 따라 가르침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뭐예요? 다르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나 전부 뭐예요? 결론에 가서는 청정이에요. 그래서 구부경전까지는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럼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어요. 불헌 선남자 여여소설 실불회범 바라이체. 부처님께서 이러셨나니 선남자여 마치 그대의 말과 같나니 실로 바라이체를 범한 것은 아니니라. 선남자 비여유인설헌 대해유유칠보 무팔종자 신무제.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바다에 일곱 가지 보배만 있고 여덟 가지는 없다 하여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야규설헌 구부경중 무불성자 영
부무제라. 만약 말하여 이르기를 아홉 가지 경전 가운데 불성이 없다고 하여도 역시 죄가 없느니라. 왜 아홉 가지 경전 중에서는 불성이 있다라고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라고 해도 죄가 아니고, 또한 배우진 않았어도 불성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니라는 얘기. 하이고 아어대승 대지혜 중설 유불성 이승진 소불지견 시고설무 무유죄야. 왜냐하면 나는 대승의 대지혜 바다 가운데 불성이 있다라고 설한 것이고, 이승의 사람들은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이기에 없다고 말하여도 죄가 아니니라. 자, 대지혜 바다 가운데 불성이 있다. 부처님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성문과 연각은 어떻게 돼요? 중도의 도를 터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의 가르침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불성이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여도 죄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학기 중생들이 불성이 없다라고 해도 죄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성은 공하지만 공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어서 이게 자체 나중에 비어서 공해지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죄가 아니고 없다고 해도 죄가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여시경계 재불소지 비시성문 연각소급이라. 이와 같은 경계는 모두 다 부처님들이 아는 경계이지 이러한 성문이나 연각은 알지를 못하느니라. 성문과 연각이 보살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여요. 선남자 야견불문열의 심심비밀장자 운하당지유불성이야. 하등명이 비밀지장 소위방등 태승경전이라. 선남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듣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불성이 있는 줄을 알겠는가? 어떠한 것이 비밀스러운 법장인가? 바로 방등의 대승경전이니라. 참고로 방등의 대승경전은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을 제외한 모든 대승경전이 총망라해서 집성되어 있는 게 방등경이지요. 그래서 모든 대승경전을 달리 방등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방등경을 대승경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방등경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반열반경 9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